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세훈계 포인트였는 우리 친구들 볼게요. 어느 도시에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가 1대1이네. 예를 들면 남자가 10명 태어나면 여자도 10명 태어나는 거네. 1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죠. 이 도시의 신생아 수는 매년, 그렇지? 야, 남자에 합친 신생아 수, 전체 신생아 수는 매년 1년마다 7%씩 증가한대. 오, 축하할 일이다. 죄송합니다. 이때 이 중에서 남자 신생아 수는 남자는 1년마다 10%씩 증가한다고 친구들. 그때 10년 후에 신생아 100명 중 남자 신생아는 몇 명인지 구하래. 아, 그러니까 전체 신생아 중에서, 그렇지? 전체 남자 여자 합친 전체 신생아 수 중에서, 그렇지? 남자 신생아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됐습니까?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네. 100명 중에 몇 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걸 식을 이쁘게 적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전체 신생아 수는 안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친구들. 전체 신생아 수. 남자 합친 신생아 수를 모르니까 28이라고 볼까? 그러면, 1년마다 7%니까 A, 그렇죠? 1 플러스 7%가 어떻게 돼? 0.07이지. 1년마다. 그래, 그래. 근데 10년 후니까 10승이 되겠지. 그래, 그래, 친구들. 됐나요? 그러면 남자 신생아 수는, 그렇지? 남자. 그럼 신생아 수가 20A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남자 신생아도 2분의 1A. 여자 신생아 수도 2분의 1A가 되겠죠. 처음에. 그래, 그래,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남자 신생아 수 2분의 1A. 전체 자기 자신 1 플러스 10%씩 0.1이지. 몇 년? 10년 후니까 10승. 오케이? 이렇게 식을 적어야 되겠네. 그럼 두 번째,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전체 신생아 수분에, 전체 신생아 수 10년 후에 1 플러스. 그럼 바로 아까 우리 친구들 A 곱하기 1.07이네. 그렇지. 10승이고. 여기는 2분의 1 A 곱하기 1.1. 10승이 되겠다. 약분 내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네,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상용노를 취해서 구해야 되겠지. 여기서부터는 연산이네,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걸 계산하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 값을 선생님은 숨을 비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양변에 상용노를 취할게, 우리 친구들. 그러면 로그 B는, 그렇지? 상용노, 로그. 밑이 10이 생략된 로그. 로그 B는, 그렇지? 로그. 오케이? 1.07의 10승분에 1.1의 10승이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10, 10이네. 그럼 지수법칙. A분의 B의 10, N승은 A의 N승, B의 N승과 같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10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10승으로 묶으면 그럼 10을 앞으로 나가죠, 우리 친구들? 그럼 10 곱하기, 그렇지? 로그 1.07분의 1.1이니까 밑이 같았을 때 로그는 빼주는 거지. 로그 1.1 빼기 로그 1.07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로그 1.1이, 그렇지? 1.1이 0.414로 나왔고, 0.4, 0.0414, sorry, 0.414 빼기 로그 1.07은 0.0294가 나네. 0.0294. 그럼 이걸 계산하면 10 곱하기 0.012가 나오네요,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맞네. 그럼 계산해보면 0.12가 나오겠다. 오케이. 이제 로그 B 값이, 로그 B 값이 0.12가 나와. 됐니, 우리 친구들? 0.12. 그럼 이 B 값을 얼마지? 0.12. 여기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럼 B 값은 1.32가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은 1.32가 되겠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죄송합니다.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이 B 값이 1.32. 1.32의 절반이니까 0.68이 되겠네. 됐나, 우리 친구들? 0.68이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오케이? 그 100명 중에서, 그렇지? 이 값이 0.68이니까, 오케이? 100명 중에서는 몇 명일까? 68명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100명 중에 남자 신생아 수는 68명이 되겠습니다.
네, 식 세우는 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이 식 세운 것은 비단계에서 연락 뻥 따이 했죠. 아디다스 티셔츠가 관련해서. 그래, 안 그래? 예.